오늘 있나? 전화 해보고 올 걸 그랬나? 대학교 오랜만에 왔는데. 안녕하세요. 이거 오케이. 이건 이거. 여기 크림 있어요? 다른 거에서 그거 반. 천천히 끝나버려서. 그 내가 왜 왔냐면 네, 왜 궁금한 게 있어요. 외국 사람 중에 한식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제일 궁금한 게 외국 사람이 좋아하는 메뉴, 궁금한 배우고 싶은 메뉴. 배우고 싶은 메뉴. 네, 많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한식을 외국에서 한식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불편했던 거. 없는 재료. 아, 배신할 만한. 그 재료 대신에 가다. 지니어스. 뭐 지니어스요? 지니어스는 아니지. 아, 나 천재는 머리는 좋지. 파브리한테 그걸 물어봐. 지금 생각해보니까 또 마음이 바뀌었네. 가만 있어봐. 저는... 파브리가 차라리 우리 방송에 나오는 게 낫겠는데? 가만 있어봐. 파브리도. 가만 있어봐. 아, 이탈리아 쌀. 바빠? 바빠? 저는 여러분, 예, 저는 이탈리아에서 온 미션스타 셰프 파브리입니다. 아, 나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여기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제일 자신 있는 한식은 뭐예요? 한식 10년 동안 조금 배우고 있어요. 제일 이탈리아, 잘하는... 이탈리아에서... No. What do you cook? 아, 혹시... 김치? 아, 김치 만드는 거? 김치? 호칭을 정의합시다. 엉클 백도 좋고, 뭐, 마스터도 좋은데, 마스터 좋은데, 사부님으로 하기로 했고요. 사부님. 저는 공교롭게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서, 그냥 선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I think you're supposed to say 연세, right? No, 어디 가요? No? 아니에요? 연세는 진짜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한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하는 거고. 그럼 백종원 씨한테 연세라고 물어봐야 되나? 그럼 백종원 씨한테 연세라고 물어봐야 되나? Stop! That's so rude! 괜찮아.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한식이 사실 세계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K-POP 전사들 때문에 네. 한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우리 오빠들 뭐 먹나 하는데 왜요? 만드는 레시피는 정확한 게 없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 이왕이면 올바른 최소한 한식은 이래야 되라는 그런 최소한의 레시피. 제대로 된 한식을 드실 수 있는 네. 방법을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 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또 더 큰 꿈도 꾸고 계시다고요. 이 트레이닝을 잘 마치고 나면은 이 학생들이 잘하면 우선은 한국분들, 국민들을 모시고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식을 재현해내는구나는 테스트도 한번 받을 수 있고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에서 다시 한번 한식을 재현하는 걸 해보고 이 열심히 하시면 장학금도 나가고 일단은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간에 한식의 레시피를 제대로 지켜서 그 나라의 식재료로 아 이렇게 한식 맛을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고 정확한 용어 그렇죠. 우리 비빔밥, 김치찌개, 잡채, 김밥 이런 용어들이 번역 없이 그대로 단어대로 불리기를. 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식을 즐길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백종원 클라스가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어떤 한식을 준비하셨나요? 야, 이거 고민됐겠다. 첫 번째 한식. 나는 생각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만나는 날은 잔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잔치가 뭔지는 아세요? 파티, 파티. 기념 같은 거. 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못 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같은 시기에 사실 모이는 걸 되게 그리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모였을 때 먹는 음식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국수를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약간 인이 박혔다 해야 되나? 잔치국수가 사실 막 와 대단해 이런 건 아니지만 추억이 있는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우리 문화 안에서 잔치국수가.
한국에 살면서 혹시 결혼식장 가봤어요? 결혼식장에? 많이 네. 갔죠. 결혼식장 가면 지금은 이제 스테이크 먹죠. 스테이크는 많이 나와요. 잘 어떤 데 가면 스테이크 먹고 마지막에 국수 조금씩 줘요. 오, 맞아요. 디저트. 맞아요. 코리안 디저트. 아, 그러니까 이게 또 국수가 면이 길면 아시아 쪽에서는 또 오래 사는 장수의 의미도 있고 결혼이 오래 가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 이렇게 여기서 먹으려고 하는 거는 이 프로그램 오래 가라고. 좋습니다.